내게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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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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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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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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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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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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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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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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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더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방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또 석 달 사사분기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과업을,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성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적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양 한두 장 더 드리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우리 회원사들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9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의 현장, 또 취재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취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회원사 모든 방송 신문들에게 아버지 축복과 은혜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이제 가을에서 차츰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와 또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 이 시간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한반도 이 땅이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우리 사명을 다하는 방송이 되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반도 땅이 또 기독교 우리가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참석한 우리 방송 언론사에 축복을 주시고 또 취재 현장에 다닐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정론 집회를 하고 공정한 방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참석한 우리 회원사 회원들에게 건강과 지혜 지켜주셔서 하는 우리의 방송 현장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같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영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등등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나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왕상 왕상 18장 18장 36절부터 18장 28장 좀 길어요. 36절부터 40절까지 18장이 좀 긴장입니다만 절수는 좀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물이 제단으로 두룩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지손시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은이라. 아멘.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엘리야의 갈멧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갈멧 대책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또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큰 승리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오셨네. 아이고, 어? 오셨네. 아이고, 나는 어디 또, 딴 데 또 부엉에 가셨나, 속으로. 요즘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 소리에서. 아, 이거 이제 녹화되는데. 실시간 라이브 나가는데, 이거. 자, 여러분, 대첩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산도 대첩도 있고, 뭐, 여기 또 갈매기 대첩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반도 500년, 5000년 동안에 계속 전쟁에 수많은 외국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살수 대첩이니 뭐 청천강 또 멀찌문덕 장군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의 또 울돌목 대첩도 있고 뭐 참 많은 이 전쟁을 했는데 대첩이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18년인가 그 고려에 침입한 거란군을 이듬해 2월에 강감찬 장군이 지휘관이 되어서 크게 무찌른 기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또 1592년에 한반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를 1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납포한 한산 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끝무렵에 1597년에 영양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12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의 배를 과감히 그 잠수시킨, 예. 그리고 이 유명한 이것은 명랑 대첩은 세계 그 해전사에도 3대, 불멸의 3대 해전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대첩이 있는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근제 일제 36년이란 일본으로부터 참 압박을 받아왔는데 참 암울의 시대였잖아요. 암울의 시대고 또 우리 북한 땅도 지금도 암울의 암울 속에 있는 그런 북한 땅입니다. 빨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빨리 저 북한 땅까지 우리가 평화통일을 해서 한반도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판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 대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850년경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을 재임했을 때 살림이 우거진 갈멜 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벌인 정말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870년경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대부분만 이 우리 그 많은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하면 시돈의 침략을 받지 않고 시돈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까 궁리하다가 시돈 나라와 전략적인 결혼을 맺게 됩니다. 시돈 왕이었던 엣 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엣 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사벨이 결혼 조건으로 이스라엘 왕궁과 이스라엘 곳곳에 자신들이 믿는 바알 산당을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아합 왕은 나라만 평안하다면냐 그것이 문제냐는 식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들한테 약한 마입니다. 뭐 하여튼 뭐 밀어제기면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돈 왕이었던 엣 바알의 땅 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까 이사벨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에 보시는 것이 섬기던 곳이 허물어지고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이 궁중과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앞당겨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사벨이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뿐더러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진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그동안 우리가 믿던, 자신이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게 헷갈리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특히 갈멜 대첩이 낀 3년 반 전부터는 이스라엘 전역에 임한 지독한 가뭄으로 해서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보이지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보이는 아세라 산당 이런 것을 자꾸 풍요의 신이 너지 뭐 이런 것을 바알신을 찾고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무렵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그 이름 되도록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한 것입니다.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 때 그는 담대하게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에 임한 것은 왕 당신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당신이 십계명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온 나라에 보내서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벨에게 녹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응해주었습니다.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영적으로 혼락케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양다리를 걸칠까 저도 속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상당히 심지가 곧은 사람인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단호하게 한 방향으로 잘 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평균적으로 따져서 저도 한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8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15%는 했다가 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5대5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할 적에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백성들한테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물러 있을 것이냐.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상 18절 21절에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은 그 한마디의 따끔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결정을 못해요. 아직도 계속 헷갈려요. 예, 그만큼 세뇌 작업이 됐다는 거죠. 세뇌 작업이 정말 무섭니다. 북한 공산당도 계속 세뇌 작업을 해서 북한의 인민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는 850명인데 내기를 해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내기 방법은 소 한 마리 식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준비하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러서 그 제물로 태우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이 상황은 상황이 안 돼요. 1대 850 안 됩니다. 1대 10이라도 어려운데 1대 100도 어려운데 1대 850이면 거의 1대 1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85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와무가 밀어주는 사람, 밀고 있는 사람, 이세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도 그런 백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고래신줄 같은 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대다수도 아직 그들의 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참소리 하는 사람은 뒤로 밀고 정말 헛소리하고 헛것에 눈이 어두운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국민들이 정말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그를 도와줄 동료도 지원 세력도 후원자도 없습니다. 정말 독약청청입니다. 외롭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내기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음소리, 개인의 신음소리, 또 한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무명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한 번의 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멜 대첩이 있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만 보시고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기도를 전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18장 본문을 전후한 17장에도 그리고 19장에도 앞뒤에 전부 나옵니다. 17장, 18장, 19장 전부 엘리야의 기도 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굶주려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이 참 신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갈멜 대첩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 남유다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회자로 혹은 설교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하니 그제야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엘리야는 19장에서 그 고통의 환경에서 그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부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로서 승부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 기도에 줄을 놓지 않고 조금씩 당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조금씩 차츰차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15cm씩 15m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도를 해서 댕기는 것이 결국이 그러다 보면 결국 커다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신청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결이 시작했습니다. 먼저 숫자가 많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소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그들은 바알은 응답해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850명이 되는 사람이 바알은 응답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렸을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보통의 또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쪽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쩌렁쩌렁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생각에 금방이라도 응답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후 3시쯤 되자 그동안 기다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준비되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36절 이하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신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첫 번째는,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백성들로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자신의 행위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한 기도는 무척 간결하고 짧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평소 15cm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확립되어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간결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은 화튼지라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서 제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본 백성들은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제야 흔들렸던 신앙을 가졌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진짜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40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이 기손신에 가서 모조리 죽여버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삶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 대첩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상권분립이 없어지고 전제주의 국가 비슷하게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그대로 드릴 수 없고 코로나균이 광화문과 교회만 있습니까? 그 코로나균은 교회만 다니는 코로나균이냐 안 그러면 광화문에만 있는 코로나균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볼습니다. 코로나균이 해수욕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막말로 카페에도 가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는 어떻게 전철에도 코로나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전철이 코로나가 있으면 전철을 다 가동 중지합니까? 스타벅스가 코로나 있으면 스타벅스 전국의 스타벅스 다 중지합니까? 교회가 코로나 있다고 교회를 전국이 다 중지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식으로도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멜 대첩과 같은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마무리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라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작은 어떤 것을 달라는 요구에서 본질적인 기도를 요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회를 보면 아비 통치했던 그 시대와 얼마나 많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모르게 된 시대입니다. 정말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간다면 김일성 사상이나 아무리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게 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데 상당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3년 반의 가뭄으로 힘들었던 그 시대처럼 지금은 경제적인 한파로 해서 경제적인 가뭄의 턴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공장이 지금 문 닫고 모든 공장이 해외로 나가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더라도 공장은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을수록 산업의 혁명에 물질의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생산활동이나 모든 경제활동, 마케팅활동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하지 못하는 그런 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치듯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고작 400만원, 500만 명을 죽은 그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 갖고 이 나라를 저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와 정치하는 우리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경제를 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 12국가를 한 세계 경제 대국이 갈 수 있는 그때 시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외채가 많습니까? 이런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국가 경영자들께, 우리가 통치자들께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의 중심이 된 그 행정체제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이므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갈멜대책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멜대첩, 엘리야의 갈멜대첩이라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가 부강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침울한 환경에서 벗어나 밝은 우리 국민의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토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이루어줄 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으로 찬양 한 잔 그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노라하실 때
목사님 바치는 예물이어서 한국에 좀 검은신 아버지 하나님 또 KCB 한국기도 유수업에 또 원래 예배를 맞아요. 또 회원사들이 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현금을 받아주시고 또 복음의 현장에 쓰이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맡겨진 언론과 방송의 사명 또 신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협회가 또 흔들림 없이 기존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현장에서 영위하는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 물질을 또 가지면서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미디어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은 우리 회원사들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사오니 아버지 이 회원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이 회원사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어디를 가느나 어디를 취재하거나 우리 부딪힘이 없게 해주시고 국내 최고의 매체와 방송과 언론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란히 도약하고 나란히 전진하는 방송 신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청문회 광고. 9월 달에는 코로나 좀 사태로 인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한 달은 건너뛰고 10월 달은 한마디 방송에서 이렇게 원래를 개최하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합병, 행복한 교회에서 11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제가